근데 올리고당 하면은 요리할 때 설탕처럼 쓰는 거잖아요. 설탕하고 올리고당 단맛 나는 거 똑같은데 왜 올리고당만 유익균의 먹이가 되나요? 아니 정말 MC계의 뇌생남. 날카롭게 딱 집어주셨잖아요. 설탕하고 올리고당은 똑같이 반대? 네. 설탕은 오히려 유해균을 많이 늘어난다고? 그러죠. 맞아요. 올리고당은 유익균을 늘어난다 그러는데 설탕은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돼요. 그런데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쭉쭉쭉 내려가서 거의 90%가 대장까지 내려가서 결국 대장에서 좋은 유익균들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. 대장에서는 또 올리고당을 갖다가 많이 분해해서 단세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주는데 이 단세 지방산은 안에 면역을 도와주고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예, 이런 면역 그 물질을 증식시키고 점막도 튼튼하게 해서 요즘은 또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. 실제 이제 프락토 올리고당을 90명 영유아에게 먹였더니 먹기 전보다 약 100배 이상 유익균이 늘어난 결과를 얻었고요. 또 한 연구기관에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4일 만에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가 7,900만 마리에서 약 12억 마리로 15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 와, 그러면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 영유아한테도 좋고 성인한테도 좋고 다 좋은 거네요? 네, 그렇죠. 이제 또 하나 논문이 있는데요. 이 스위스에서 평균 연령 85세 노인 19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8g씩 이 프락토 올리고당을 3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 비피더스균과 또 락토바실러스균이 증가하고 대장 점막을 돌출시키는 이런 유해균인 그런 장구균이 감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.